헬로. 오늘은 어디 가시죠? 사카라 피라미드에 갑니다. 여기 피라미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헬로. 붐. 피라미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유명하도록 알고 있는 기자 피라미드, 또 하나는 거기서 몇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사카라 피라미드라는 게 있어요. 사실상 피라미드는 사카라 피라미드가 먼저 지어졌고 사카라 피라미드가 더 이쁘다는 사람들도 많아서 오늘은 사카라 피라미드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택시 타고 사카라 피라미드로 Let's go. You want to how much? 700 pounds. We know the price. 700 pounds. I know price. What? I know price. My friend, okay, no problem. 800, 900, it's up to you. After finish, give me up to you. Okay. And you have it, give me 900. 900 is good price. No, 700 good price, but we pay the 800. It's for you good price. 이게 사카라 가는 거는 여기서 끝나면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7에서 800이 적정 가격이고 700 정도로 간 사람도 있고 800으로 간 사람도 있고 1000으로 간 사람도 있는데 그냥 저희는 800에 지금 흥정을 보고 있습니다. 티켓 가격은 피라미드랑 비슷합니다. 대부분 저 스탠다드 티켓을 사는 것 같은데 성인이면 300, 학생이면 150. 여기는 안에 들어와서 걸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택시 대절한 거를 안으로 들여보낸 다음에 그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구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 돈도 따로 내야 됩니다. 20파운드. 땡큐. Let's go. 여기 앞에 보이는 게 네크로폴리스, 저쪽에 있는 게 조세르 피라미드.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사이 공간이 뭐지? 문지기인가? 오셨어요, 선생님? 와, 근데 그늘이 들어오니까 확실히 시원해요. 아하,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긴 뭐지? 변소? 똥 싸는 데인가? 네크로폴리스 지나서 우측을 바라보면 바로 조세르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 먼저 가기 전에 이 앞에 뭐가 또 있는 것 같아서 앞에 들렸다가 피라미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호미도인가?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무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툼툼툼툼 굉장히 많은 무덤이 이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는 밑으로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우측은 앉아가야 됩니다. 뭐 옛날 사람들은 키가 많이 작았나 봐요. 그냥 일부러 작게 만든 건가? 알 수가 없네. 아이고. 오. 각종 상용 문자들이 다 박혀 있습니다. 여기 미라 한 그 무덤인 것 같습니다. 왕의 무덤. 그리고 위에 있는 문양들이 별입니다, 별. 나가자. 이번에는 무덤 안에 들어왔는데 벽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진짜 잘 그렸다. 와, 이때부터 탈모였네. 오, 수 죽인다. 와, 이때부터 손을 이렇게 죽였네. 어, 소 다리. 얘 이름이 엔셀티. 벽화가 다 비슷하다. 얘가 와인겠다. 킹. 쇼. 얘도 킹. 킹들은 다 앉아있지. 여기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 킹들은 좀 커. 사카라 피라미드. 아, 솔직히 저거는 벽
빅토리 좀 쪼맨해서 사람이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제 봤던 기자는 진짜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나 외계인설에 나는 한 표. 아니라니까. 둘 다 말 안 되는데 사람이 좀 더 말이 된다. 아니야, 외계인이라니까. 5천년 전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돌, 진흙 합쳐서 만든 것 같은데 이거는 사람이 만들었어. 기자는 이걸 보고 인간한테 실망한 외계인이 와서 만들어줬어. 자, 그러면 그 거인이 그럼 그 거인이 피라미드 만들 때 소인한테 시켰으면 그 소인이 못 움직인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조세르 피라미드 구경 끝나고 다슈르에 있는 피라미드 구경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뒤에 사는 곳 도착. 여기는 티켓이 성인으로 사면 100이고 학생으로 사면 50입니다. 그리고 차 가격은 10파운드. 그러면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 벤트 피라미드라는 곳에 먼저 왔습니다. 가까이서 와서 보니까 좀 멋있어요. 올라가 보자. 헬로. 오, 끝이 안 보인다. 먼저 들어갈 수 있어? 먼저 들어가. 우와. 와, 이거 너무 좁은데? 차라리 앞이 나을 것 같아, 나는. 아! 우와! 아, 내 머리!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사람은. 우와, 와, 이거 뭐야? 이만큼 내려오니까 또 계단이 있네? Holy shit! 근데 이 안에 이런 공간들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다. 오, 쉣! 아, 또 나왔어. 와, 뭐야 이게? 진짜. 와, 또 있어. 아, 죽인다 진짜. 와, 다 왔다. 과연 뭐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힘들게. 뭐지 이건? 밑에 나무가 박혀있다? 뭐지 이게? 여러분, 그냥 보는 걸로 만족하세요. 진짜 너무 덥고 너무 힘들고 너무 좁고 계단 많고 그냥 계단이면 올라가겠는데 이게 반은 숙여서 내려가야 되니까 뭐 오래 있을 필요가 없는데? 쉬었다 가는. 아이고, 벤트 피라미드 지나서 이번에는 레드 피라미드 왔습니다. 여기로 똑같이 저기 보면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좀 쓴맛을 봤는데 그래도 이왕 온 거 다시 한번 들어가 봐야죠. 벌써 올라가기 싫다. 렛츠고. 와, 똑같이 생겼어 아까처럼. 가보자. 계단 다 내려오니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아까랑 또 완전 다르네. 아까만큼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벌써 끝이 왔어요. 여기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et's go. 피라미드 구경 끝났고 두 개 다 안에 들어가 봤는데 하나만 가실 거면 저는 레드 추천해요. 들어가는 게 좀 더 쉽고 운영이 좀 더 잘 돼 있어요. 그러면 밥 먹으러든 집으로든 가보자고. 지금 한식당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오, 쉣. 와, 구글 리뷰에 터져 맛있다는 그 리뷰가 있었는데, 와, 뭐야. 구멍파, 찍먹파? 그런 거 응원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먹어야 돼요. 밥 다 먹으니까 사모님, 사장님께서 커피도 공짜로 주시고 애플망고도 공짜로 주시고 케이크까지. 어? 우와. 카이로 오시면 오아시스 한국식당 추천 강추. 밥 다 먹어가지고 택시 타고 여기에 몰 큰 게 하나 있는데 그 몰 안에 스키장이 있어요.
가격도 싸다고 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스키를 탈 예정입니다. 오야. 그러면 쇼핑몰로 Let's go. DJ. 오, 아픈데. 그리고 여기 실내 스키장 썰매장 쭈쭈비들이 엄청 많이 타고 있네요. 이야, 신기하다. 스키, 스키 레슨? No lesson. Yes, no. Three. Yes, three. 사니까 무료 락커키랑 이거 팔찌, 그 다음에 공짜 옷 입을 수 있는 영수증, 공짜 티 먹을 수 있는, 안에는 카페도 있고 막 옷가게, 그 다음에 카페,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장비 대여하는 곳 같아요. 장비 다 차용해서 스키 타는 대로 가고 있어요. 확실히 시원하다. 오, 와. 한 200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스키 배우는데 진짜 신기하다. 스키 리프트는 이렇게 생긴 거. 조지아 이후로 스키 두 번째로 타네, 세계여행 와서. 근데 그거를 이집트에서 탈 줄이야. 스키는 타는 사람이 없어. 그냥 내 세상. 오늘 스키 처음 타는 임지환 씨. 아, 이 오케이? 오케이. 스키 타는데 맞은편에는 이렇게 어린이들 놀 수 있게 미끄럼틀도 있고 기차도 댕기고 이러한 놀이공원이 있네요. 오늘의 스키는 여기까지. 이제 밖에 나가서 저녁 먹고 오늘 새벽 3시에 이집트를 떠나 마다가스카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밥 먹고 숙소 가가지고 짐도 싸고 조금 쉬다가 갈 예정이에요. 그러면 스키 장비 반납하고 밥 먹으러 렛츠고. 자리가 없어서 쭈꾸리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냥 방법이 없어. 지금 저녁 먹고 다시 숙소 와가지고 짐 쌌습니다. 원래는 2시간 전에 가려고 했는데 숙소 주인분이 국제공항 가는 거는 3시간 전에 도착해야 좀 안전하게 탈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택시 불러서 공항으로 가보려고 해요. 이집트 카이로 공항으로. Let's go. 지금 체크인 다 마쳐가지고 보딩 패스 시간 돼서 들어왔는데 이 카이로 공항은 생각보다 보안이 좀 빡빡해가지고 카메라를 킬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무사히 출국 심사 마치고 비행기 타러 가면 죄송합니다. 에티오피아 항공은 처음 타보는데 비행기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공간도 넓직하고 TV도 있고. 그럼 비행기 타고 에티오피아 먼저 들린 다음에 다시 비행기 타서 마다가스카르로. Let's go. 마다가스카르 공항 도착해서 비자 사고 짐 찾고 있습니다. 비자는 2주 있는다니까 10달러예요 14,000원 정도. 그래서 짐 찾고 저희가 픽업 서비스를 예약해놔서 서울호텔 먼저 가서 저희가 코티스라고 여기 버스 예약한 거 있거든요. 그 버스 티켓 먼저 받고 저희 숙소로 가볼 생각입니다. 지금 공항 나와서 소정의 돈 환전해가지고 여기서 유심 사고 그러고 시내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시내 가기 전에 2시간 뒤면 동행분이 또 한 분 오거든요. 그 동행분 또한 다합에서 만났던 누나. 그래서 총 4명이서 마다가스카르를 여행할 예정입니다. 어서 오세요. 빨리빨리 오세요. 발이 빠질 뻔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네. 아, 지금 꼬리 말이 아니라서 지금 저희도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틀을 건너서 왔습니다. 와, 멀쩡한데요? 아, 진짜? 이제 누나까지 도착해서 일단은 서울 호텔로 가는 걸로. 서울 호텔 들려서 코치스 티켓 받고 지금은 돈 벗고 숙소로 가려고 합니다. 마다가스카르 오시면
ATMB는 B&I. B&I 추천드려요. 여기가 수수료가 제일 적다고 해요. 왈라. 왈라. 숙소 체크인 마쳤고, 마다가스카르가 생각보다 상점들이 문을 엄청 일찍 닫아요. 해가 지면 바로 닫는 느낌이어서 지금 다행히도 저희 호텔에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서 저녁을 먹을 생각입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음식 시킨 지 한 2시간 정도 됐는데 이 음식을 만드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치킨 맛있다. 그러면 오늘은 밥 먹는 걸 끝으로 밥 다 먹고 씻고 쉬어보자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